멜라토닌의 또 다른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뇌 노폐물인 베타아밀로이드의 제거입니다. 뇌에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대사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과정,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단백질들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한 단백질들이 수명이 다하게 되면 분해를 해야 되겠죠. 분해되어져서 없어지는 과정에서 쓸모없는 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물질들은 뇌에서 축적되게 되면 독성을 지니겠죠. 쓰레기가 되니까요.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뇌 속에서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게 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해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잔 사람의 뇌는 베타아밀로이드가 거의 없지만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내려가자 베타아밀로이드의 비중이 전보다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타아밀로이드를 청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혈관처럼 퍼진 림프관을 따라 림프액이 전신을 순환하며 노폐물과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혈액으로 배출하지만 유일하게 뇌에는 림프계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멜라토닌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잠이 들면 멜라토닌이 생성되면서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멜라토닌은 뇌척수액을 수송체로 이용해 뇌 속으로 들어가 노폐물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림프 시스템은 뇌 건강과 멜라토닌의 연관성을 밝혀주며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멜라토닌 수치가 5배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척추동물의 중추신경계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뇌 척수액이 간질액하고 합쳐져서 뇌동맥주위 그리고 뇌정맥주위 공간으로 흐르다가 뇌정맥주위 공간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상단백질이 잘 청소가 되게 되는데요. 수면을 잘 취하게 되면 이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이상단백질이 잘 청소가 되고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면 이상단백질이 더 쌓이게 돼서 치매와 연관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잠이 들면 신경세포들이 수축하면서 공간을 만드는데 그 사이로 멜라토닌이 포함된 뇌척수액이 지나가며 뇌 구석구석을 청소하게 됩니다. 이렇듯 글림프 시스템의 핵심에는 바로 수면과 멜라토닌이 있었는데요. 한 연구에서 뇌 속에 끈적하게 뭉쳐있는 베타아밀로이드에 멜라토닌을 처리했더니 선명했던 그물망의 응집 구조에서 일부 분해되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고농도 멜라토닌 섭취군에서 뇌에 남아있는 베타아밀로이드 양이 200% 이상 줄고 림프관으로 배출된 베타아밀로이드 양은 300% 이상 증가해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를 배출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한 50개의 임상 연구를 비교한 결과 4가지 치매 치료제보다 멜라토닌 섭취가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끌어올려 인체 재생 기능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하버드 의과 대학의 연구에서 건강한 노인에게 멜라토닌을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깊은 잠은 30분, 전체 수면 시간은 36.5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